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하면서 표현의 자유 말씀드린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언론을 탄압하는 중대 나 갑자기 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언론. 아니 언론 그 왜? 아 중대. 언론. 아 참 언론 중재법. 자꾸 중대재해처벌법 생각이 떠올라. 그 언론 중재법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저 쭉 듣는 얘기로는 좀 정부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 하면은 그 상당히 많은 제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지금 뉴미디어도 하나의 그 민간 언론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이런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그 뉴미디어를 대하는 이런 정부의 이 태도들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